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계속 그들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가르쳐 줍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누구라도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찾아봐라.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살려줄 것이다. 이 심각한 겁니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뭐라고 해요? 거짓이다. 이게 참 심각한 말씀이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 지킨다니까요. 유다 백성들이 유월절 지킨다니까요. 유다 백성들이 맥추절, 수장절 다 지킵니다.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래요? 거짓이다.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떠났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성실입니다, 성실. 예배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기도의 시간이 짧고 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분이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 성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이 백성들이 거짓 맹세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형식은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형식도 있고 기도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성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중심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만일 그 중심이 없다면 이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뭐 했대요? 패역. 이 패역이란 말은 부패했다. 내게 대하여.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나에 대해서 심히 패역했다. 부패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떠났다. 참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2장. 그들이 여호와를 뭐 하지 않냐고? 인정치 않냐고.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고요. 유월절 지키고, 맥추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월삭 지키고, 할거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뭐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 이게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믿습니까? 아멘. 이건 매우 추상적인 거예요. 물론, 믿기는 하죠.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매우 추상적인 겁니다. 그 믿음은 뭐로 열매가 맺혀져야 되냐면 삶으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동사. 행함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것이 동사형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뭐 저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아, 저분은 기도는 잘하는데 삶을 보면 아니라고. 네, 제가 봐도 그래요. 아, 저분은 기도를 하는 걸 보면 너무 잘해요. 일목요연하게 서론 본론 결론 너무 잘합니다. 근데 삶을 보면 기도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분만 그렇게 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겠죠. 아니, 설교는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삶하고 매치가 안 되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기도를 잘해도 내 삶을 통과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은 기도는 잘하는데 삶은 아니네. 예,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믿음도 아 내가 믿음 좋다. 나 50년 동안 예수 믿었다. 예, 나는 다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의 삶에서 부인되어질 수 있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인정하지 않아요. 머리로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삶을 보니까 불신자예요. 완전 불신자인 거예요.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맥주절을 왜 지켜요? 안식일을 왜 지켜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찬양가수들이 찬양을 해요. 찬양가수들이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한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담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 가사에 자기의 신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막 땀을 펄펄 흘려가면서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스킬, 테크닉이에요. 그냥 찬양을 하는데 리듬이라든지 이런 악성은 너무 좋아요. 근데 영혼이 안 들어. 그러니까 입술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와 똑같은 거예요. 네. 삶으로 인정해야 된대. 우리가 말씀을 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네. 1장 1절부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우리의 혼이, 우리의 영이 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걸 외워서 뭐 하게요? 내 영이 들어가야 돼. 내 영이. 아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이 아닙니다. 뭘로 담아내야 돼요? 삶을 통해서 담아내야 돼. 땀을 펄펄 흘리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 예배를 해치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예배를 해치워요. 빨리 끝내고 밥 먹자고. 그건 예배들이나 많아요. 그런 예배 드려서 뭐 하게요? 예배는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또 말을 예배를 본다고 말해요. 말을 실수했겠죠. 그러나 그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배를 봅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하는 건데 예배에 우리 영혼이 들어가야 돼요. 한번 해보자고 오늘 한번 우리가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영혼을 한번 담아보자. 그러면 예배가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예배가 은혜가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사실 우리가 예배는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오늘 예배 은혜가 안 됐어? 은혜가 됐어? 그러는데 이 근본이 아니에요. 이 기도도 한마디 하면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기도가 응답이에요. 이 기도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응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에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두니까 응답이 안 되면 기도 그만두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아이 겨울에 보세요. 11월에 보면 애들, 고3짜리 엄마들 기도하러 오잖아요. 그리고 시험 딱 끝나면 새벽 예배가 텅 빕니다. 어디에 목적을 둔 거예요? 응답의 목적을 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이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배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기도도 응답의 목적인 거예요. 예배도 은혜 받는 게 목적인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 내 은혜 받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아멘. 저는 12절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 13 보세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는 말도 이거 바람이라 이게 헛소문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선지자를 믿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그 말씀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참 심각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쭉 내려가다가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 거기 줄곱시다.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이 되게 하고 너희는 나무가 돼. 태우네, 태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태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15절, 16절, 17절 쭉 말씀하기를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다 재시거든요. 검토를 하시고 그날 우리는 심판은 아니에요. 심판은 아니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를 하세요.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심판은 아닙니다. 심판은 아니고 평가를 하세요. 우리를 평가를 하시는데 평가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윤리도덕으로 착하게 살았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것은 평가에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민족은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는 바탕이 세 가지예요.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 속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불교적 바탕입니다. 이 교회 안에 불교적인 거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거를 딱딱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기독교인 줄 알고 간다니까요. 또 한 가지가 유교입니다. 유교. 유교는 어른 애를 많이 알아보는 거잖아요. 물론 성경도 그걸 말씀하고 장유 유서라 그래서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미신입니다. 샤머니즘. 이 교회 안에 샤머니즘 유혹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탁탁탁탁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미신 예수 믿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기도의 목표가 응답이다. 그게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근데 위험해요. 그런 바탕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성경이 아닌 게 많아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유교는 윤리입니다. 윤리는 철저하게 그 사람 인간 관계죠. 그러니까 유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윤리 도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나? 그게 아닙니다. 아, 불교인들이 더 착하죠. 보면 불교인들이 더 착합니다.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착해요. 봉사는 천주교인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천주교인들은요 봉사 진짜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기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은 윤리 도덕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고 그랬잖아요. 내 말이 내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내 말이 내 입에 있는 그 말씀이 내 말이 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언제나 말씀에 비춰봐야 돼. 이게 말씀인가 윤리냐? 말씀인가 도덕인가
이게 말씀인가 내 생각인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를 받는데 어쩌면 그것이 평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고 윤리도덕이 기준이면 그런 거예요. 아,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밖에 착한 사람들 많아요. 착하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는 거다. 아멘. 진노 후에 19절 보세요. 진노 후에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후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거다 죽으세요.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면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진노하신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매를 대셨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프니까. 아프고 나면 사람이 정신 나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매를 대시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러니까 이 크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왜 그러지? 내가 십일조도 하고 내 주일 성수 차렸는데 하나님 왜 그러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뭐라 그래요? 거기 보세요. 이는 그러잖아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 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길 것이다.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 중심이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이들을 사랑하세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거기 보세요. 쭉 내려가면 18절. 18절, 그 줄거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않는다. 내가 너희를 징계는 하는데 너희를 징계는 하는데 완전히 심판하진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태양보다 더 뜨거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내려쬐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요 참 눈물이 납니다. 이야, 우리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고 우리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손해를 끼쳐도 하나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를 또 안아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대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안아주시고 그래도 받아주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유다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의 모습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은 있었지만 종교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중심이 없다고 한탄하셨던 주님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한탄하셨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징계는 할지라도 진멸치는 않겠다고 자비를 보이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옵소서 행이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섬기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